소세지, 계란, 물김치. 계란 계란을 일단 노른자를 흡수해야 돼요. 일단 이 계란에 이 뇌수를 빨아 먹은 다음에 그리고 먹어야 돼. 그리고 케첩을 뿌려. 이거는 그 편의점표 소세지인데 괜찮네. 잔슨빌이 아니야? 다른 거야. 남긴 치킨은 왜 안 먹어요? 버렸나요?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치킨을 어? 버린 적이 없습니다. 남긴 치킨 걱정까지 해주는 하다못해 내 피자 테두리도 내 버린 적이 없어요. 여태까지 살아오면서.
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대요. 갑자기 영하가 되고 갑자기 막 눈이 오고 따뜻하게 난방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. 갑자기 투모로우야. 뭐지 이건? 횡스크롤 액션인가? 스팀에 또 그 조선시대 액션 게임 나왔다길래 똥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. 괜찮게 만든 것 같은데?
형, 라데온 출시 3일 남았어. 너무 떨려. 라데온 글카? CPU? 글카 나와요? 근데 뭐 듣기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 어떨까?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지포스 그래픽 카드, 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너무 비쌌단 말이야. 사실 이제 라데온에 기대하는 건 그거지. 가성비. 얼만큼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나올 것인가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. 물론 이제 라데온 그 암드도 그걸 노리고 있을 거고,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 라인업보다는 가성비가 좋게 나올 거야. 당연히. 근데 아 나는 옛날에 이제 암드 그래픽 카드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번 기회에 그게 이제 씻겨 나갈지 궁금하네요. 항상 이제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이제 드라이버나 이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단 말이야.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할 정도로. 이번엔 어떨지. 이번엔 나와봐야지 알겠죠. 근데 이제는 경쟁력 있긴 할 것 같아. 드라이버 좀 괜찮게 이제 다듬고 가성비로 이제 나가주면은 게임용이 아닌 것 같다고? 그래? 게임 성능은 높다고요? 뭐 이런저런 말이 있네. 그래서 아무튼간에 암드라는 이런 대항마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거야. 엔비디아가 독점을 해서 이놈들이 계속 바가지를 씌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. 이렇게 계속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와주면.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, 회사가. 와, 옛날엔 컴퓨터 50만원에 맞추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. 그러니까 옛날에 막 컴퓨터 100만원 이러면은 엄청 비싼 컴퓨터였어 진짜로. 그러니까 이게 그 저가형 컴퓨터 옛날에 만드는 게 되게 괜찮았어요. 막 메인보드 막 3만원짜리 그냥 끼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. 응? 위쳐3 풀 더빙?
아니 근데 왜 이제 와서? 아 위쳐3는 이제 고전게임이야. 그걸 더빙을 한다고? 뭐 고전까지는 아니네. 이게 처음에 언제 나왔지? 한 7년 됐나? 7년 7년 됐지. 위쳐3가 이제 7년 됐지. 근데 왜 지금? 3를? 진짜 4 만들면서 같이 더빙했나? 하는 김에? 뭐 그럴 수도 있겠지. 근데 4는 소식이 없잖아 애초에. 뭐 소식이 있었나? 없잖아 그치. 아, 원 리메이크 나온다고? 아, 그럼 그거를 더빙하려 그러나? 그래서 같이 하려 그러나? 근데 뭐 위쳐 3 정도면 뭐 지금 와서 더빙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. 아 근데 이게 좀 되게 일이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좀 신기한 일이거든. 왜냐면은 이 나온 지 오래된 건 둘째치고 이미 판매량 곡선이 이미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미 다 팔아치운 게임인데 지금 이거를 더빙을 한다는 게 신기한 거야. 이게 뭐 생각이 있겠죠? 아무튼 신기하다. 그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유가 있겠지. 난 잘 모르겠지만 낭만일 수도 있고. 아 그러면 설마 더빙판을 새로 따로 파는 건가? 그럴까?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건 아니지 않나? 그치? 그건 에반데. 무료 업댓. 그렇구만. 아, 그, 나 궁금한 게 있는데. 그, 이번에, 니케 뭐 뽑기 얘기가 있어가지고, 이제 알아봤거든?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, 이제, 예를 들어서 이제, 뽑기가 이제, 아, 브러쉬가 이래. 이렇게 이제 10연차를 뽑아. 근데 이제 이 10연차째가 어? 확정 XSR
확정 맞지? SSR. 근데 이제 그 무슨 진영? 그 진영 이름이 뭐지? 그 캐릭터 진영 있잖아. 필그림 제외. 아, 글씨 마우스로 글씨 쓰기 힘들어. 글씨 쓰기 힘들어. 제외. 근데 뭐 이제 보통은 정상적이라면 이거 확정은 확정이고 나머지에서도 이제 SSR이 그냥 정상적으로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. 지금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그 10연차째 필그림이 나와버린 거야. SSR이 어? 필그림이 나와버렸어. 필그림이 나왔어. 10연차째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이거 1-9연차에서 나온 건데 결과 순서 랜덤으로 섞어서 보여준 거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라며 처음에. 어? 그렇게 말을 했다며. 그치?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확정은 어디 갔어? 아 그럼 확정은 어디 갔어? 그럼 확정은 어디 갔어? 아니 이거잖아. 그러니까 이 문제잖아 지금. 이게 터진 거잖아. 그치? 어? 그치? 이거 이게 맞아요? 내가 이해한 게? 어. 아니 그럼 확정은 어디 갔어? 그래서 아 난 좀 신기하더라고.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내부에서도 좀 말이 꼬인 것 같아. 이게 좀 내부에서도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. 뭐가 도대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.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화이팅입니다. 뭐 다들. 그건 먹자. 소세지는 이 탑시다. 먹었다. 아 근데 그 사건과는 별개로
그 이번에 크리스마스 루피 스킨인가 니케에서 아 그건 좀 설레이더라고요. 그림이 좀 가슴이 두근거렸어. 루피 크리스마스 스킨 보여달라고? 아 알아서 봐. 일러스트레이터 나가 있어. 그 뭐 캐릭터 컨셉이 뭐 쇼핑몰 사장이라며. 아, 치우고 올게요.